사업장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프레소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가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를 위해 오스트리아 하이사와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제이브이 설립 체결식에는 우리 회사 구본규 대표이사와 하이사 로판길스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하이사는 국내와 유럽 완성차 시장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결합해 앞으로 알루미늄 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우리 회사는 내연기관차에 고강도 알루미늄 부품을 수년간 공급해왔으며 이번 JV 설립을 계기로 EV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 675억 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배터리 케이스 등 EV용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부품을 양산합니다. 하이사는 EV용 알루미늄 부품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등 4개국의 공장을 운영하며 다임러, BMW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이사 CEO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We are one of the biggest family-owned businesses in Europe in the aluminum industry. We produce aluminum components for all the industries where aluminum is used. And we have been looking for a strong partner in Korea, a strong brand. And after a certain years of search, we saw that this would be a good match, a typical win-win situation, where we can contribute with our know-how, and together with the strengths of LS Group, we can make this joint venture a success, and that's of course what we all want. LS 알스코와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LS 알스코는 알루미늄 고유 합금 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EV와 풍력발전기 등의 신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S 알스코 이윤승 사업부장에게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하이 JV를 통해서 현대 기아 자동차에도 저희가 새로운 차종 적용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계약 약 741억 정도, 그리고 27년부터는 약 2천억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LS전선, EV 알루미늄 부품 사업에 더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